한편 이승철 씨가 콘서트를 하는 사이 황급히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을 찾은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네. 이승철 씨 아내입니다. 미리 약간의 뇌물을 아프면 그냥 당연히 그냥 죽는 걸로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시면 좋은 게 일단 차두 의사 선생님은 못 봤고요. 남편 이승철 씨와 함께 차드 아이들을 돕고 있는 박현정 씨. 배고픔과 질병으로 아프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 그리고 의료시설이 없어 평생 장애를 가진 얼굴로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을 고통. 차드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주고 싶다는 이승철 부부의 진심이 의료진에게도 전해집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참 환경이 열악하네요. 더군다나 이렇게 전문 의료 시술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의료진이 가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아 지금이 내 기회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렇게 고려대 의료진이 이번 여정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같이 일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선생님.